아,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어. 예? 깨끗하기도 하고, 어. 예? 밟아가지고. 당, 손은 깨끗해야 돼. 서로 이제, 소를 키우면 사람이 부지런해지잖아. 친구 그리더라도 부지런해야 돼. 당나귀 10마리. 그 속에 거의 드라마까지 하면 12마리. 오. 아하, 아주 저건 새끼는 언제 낳았는데, 저게?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여기서 낳은 거예요? 예. 네. 아, 딱 귀엽다, 귀엽죠. 얘. 아, 당연히, 아, 새끼가 예뻐. 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김옥은 한의사, 또 장난기가 발동했나 봅니다. 오, 오. 귀여운 오, 외모만 오. 보고 덤볐다는 큰 코다치죠. 와, 힘이 장사야, 장사. 당당히 힘이 들이야. 최도사의 외로운 산골 생활에 위로가 되어주는 동물친구의 식사 시간입니다. 맑은 눈망울이 주인을 꼭 닮았습니다. 도시를 떠나온 해방감을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느끼는 김옥은 한의사. 넓은 들판을 운동장 삼아 당나귀와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됐습니까? 알고 보니 주인공을 도와 당나귀들을 우리로 몰아넣고 있었군요. 당나귀하고 막 달리는 게 좋네. 여기자, 가자. 도사님, 당나귀 타는 지금 좋습니다, 이게. 이거 한번 타보세요. 예. 이거 한번 타보세요. 도사님, 한번 타보세요, 이게. 얘는 지금 훈련시켜야 돼. 저. 도사님! 이거 어떡해. 아이고야, 정신없다. 도사님, 빨리. 감당은 못하겠다. 도사님, 좋다, 이거. 아이고야. 당나귀를 웬만큼 다룰 수 있다고 자신했건만, 돌발 상황에 진땀을 흘리고 맙니다. 평소엔 순하지만 암컷의 발전기엔 터프한 수컷으로 돌변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김옥은 한의사가 다시 한번 당나귀 위에 올라타 훈련을 하기로 합니다. 말보다 당나귀가 더 영리한가 봐요? 훨씬 영리하죠. 이거 심리 바깥에 갔다 나와도 금방 집에 찾아와. 금방요? 예. 그 정도로? 예. 와, 또 영리하네. 주인도 예. 알아보고. 당연히 알아보지. 예. 사람의 손길을 몸에 익히면 절로 따르게 된다는 동물. 오늘 당나귀 승마 한번 원없이 하는군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똑똑해요. 어?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는 그런 것도 너무 쉽게 이게 전달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다. 야, 이거 참네.